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편분들은 아내의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많은 남편들이 빈둥빈둥 한량으로 지낼 수 있는 그 샷다맨이 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행복하지만은 않은 게 현실일 겁니다.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하거든요. 아내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뿌듯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경쟁심으로 가득 찬그 수컷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이고 보면 스스로가 더욱 못나게 느껴지고 위축돼서 부부생활도 힘들어져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친구나 주위에서 야, 너 아내 잘 돼서 좋겠다라는 말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게 되면 설상가상,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열등감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변질되기까지 하죠. 오늘은 한 부부의 파국을 통해 남편의 열등감이 불러오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열등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라도 아내보다 모든 면에서 나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여전히 아내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부터가 잘못되었네요. 왜 남편은 아내보다 나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정된 생각은 마치 커플 중 남자가 항상 여자보다 키가 커야 한다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커플이 걸어오는데 여자가 곁에 있는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걷습니다. 우리는 그걸 언밸런스하다고 느낄 테고 그 커플이 희한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후에도 몸을 돌려 다시 그 커플들을 돌아보며 가, 참, 여자가 더 크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고정관념이고 편견입니다. 부부의 역할도 그런 오랜 관습이랄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좀 느껴요. 그래서 여러 인생 선배분들의 조언을 기대하면서 고통받아온 한 아내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 워킹맘입니다.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허망해서 글을 씁니다. 이제와 정신 번쩍 들어 돌이켜보니 저는 그저 남편과 시댁의 앵벌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과 커플이었습니다. 키가 껑충하고 까무잡잡하고 옷도 잘못 입는 촌스러운 예비역 선배는 제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바쁜 저를 위해 과제물을 챙겨 전해주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제게 항상 먹을거리를 가방에서 꺼내주며 제 손에 상처가 가시지 않는다고 밴드와 연고를 주는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제 마음을 안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커플이 되었고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졸업하던 해 저는 먼저 합격했지만 그는 탈락했습니다. 같이 합격해서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많이 아프신 그의 아버지는 하루빨리 저희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큰아들 결혼식만이라도 보기를 원하셨기에 졸업 후 우리는 바로 식을 올렸죠. 그런데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주례를 봐주셨는데 주례사를 하시면서 저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남편은 탈락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집살이 그리고 구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인정욕구가 강한 남편은 그 말이 상처가 되었든지 이후 기간제 교사를 전전하고 많은 단체 활동을 하는 동안 내내 저는 교사이고 남편은 임시직이라는 데 대해 자존심을 많이 상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한 인사치레가 듣기 싫으셨나 봅니다. 남편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나냐는 말은 차라리 그냥 스치는 바람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여기에 다쓸수 없는 많은 욕과 구박을 제게 쏟아부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게는 일과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가 셋이다 보니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남편에게 좋은 직장 생기기만을 15년 넘도록 기다렸죠. 그동안 남편은 허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배운다며 동호회 활동과 장비 구입, 출사에 수천만 원을 썼고 운동한다며 장비 구입과 활동에도 지출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제가 모은 적금을 상의 없이 빌려주기도 했죠. 저희는 아직 저희 집도 없어 시어머니께 얹혀 사는 처지인데 제 앞에는 적금보다 빚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은 직장 다닌다는 말에 화가 나는 건지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모임이 있을 때는 밥과 술을 모두 남편이 사고 돌아옵니다. 남편이 어느 자리에서건 항상 계산한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기죽고 기분 상할까봐 그것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늦게 끝나기 일쑤라 돈을 쓸 일도 별로 없고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걸 알기에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봐주시고 남편이 큰아들이라 시누이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기 일쑤고 모이면 밥값은 항상 저희가 냈는데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도 제가 큰딸이지만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밥값을 낼 때 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 일만으로도 버거웠기에 저는 친정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 놀러 가시면 용돈과 옷 한 벌 꼭 사드렸지만 친정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화도 잊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꾹 참고 살아온 건 연애 기간 동안 제게 살뜰히 잘해주었던 그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추억을 먹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군요. 그동안 여러 명을 만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중 한 명과는 아예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고 아이를 낳을 날짜까지 계산하며 집으로 오라 가라 하는 문자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랑 이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월급과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더군요.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해 다니는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만도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 그 회사에서는 모른다는데 남편 눈치는 그마저도 제가 다 책임져 갚아주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심지어 제 여동생을 좋아했다는 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살면서 제 월급만 원했던 남편, 오로지 일만 했던 제 지난 젊은 날, 횡령까지 하면서 딴살림을 사는 남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입고 매달 카드값 걱정했던 제 모습, 시어머니께는 매달 생활비와 옷까지 사드려도 밥 한 끼 못 사드렸던 제 친정어머니, 지난 추억만 먹고 살던 저와 달리 제 여동생까지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던 남편. 저의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 너무 바보 같아 정신없이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살아온 게 후회스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다시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연 듣는 동안 야 이 새끼 개새끼네 뭐 이런 욕이 절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사연을 전해드리다 보면 얼굴 두껍고 양심 없는 놈들이 기가 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거죠. 사연자분에 의하면 남편분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형적인 한량입니다. 그것도 양심 없고 근본 없는 한량 말이죠. 번드르르한 허위의식과 그럴싸해 보이는 거치대가 전부인 껍데기일 뿐입니다. 학창시절 사연자분에게 보였던 그 살뜰함도 따지고 보면 남편분의 위장된 친절함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인정 욕구가 강했다면 아내와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기보다는 지난 15년간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다른 길을 찾아 열심히 살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자기는 뭐 선생이 되기 위해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랍니까? 선생을 못하게 됐으면 다른 길로 갔었어야죠. 그걸 계속 아내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근본 없는 한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한량짓을 가능케 하는 그 금전적 원천이 바로 아내에게 있다면 최소한 아내를 배신하는 행동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넘은 것도 모자라 여자 문제로 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그것도 아내가 갚아줬으면 하는 그 뻔뻔함을 내비치는 것으로 봐서는 뉘우치고 사람 될 종자는 아닌 듯 싶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남편 빚까지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나마 남은 좋은 시절 다가기 전에 그런 놈하고는 헤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아이, 웬만해가지고는 헤어지라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리고 친정어머님께 잘하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자신의 처제까지 넘봤던 쓰레기하고는 빨리 정리하는 게 속 편합니다. 산업사회에서 태어나 압축적인 정부와 사회에서 성장하고 21세기 지식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에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열등의식과 컴플렉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부리고 살았다가는 고학력과 경제력으로 무장한 우리 21세기의 멋진 아내들은 그 꼴을 감내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생존을 위해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직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산산이 조각나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배우자도 가족 모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발생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 시작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부터일 겁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랜만이었죠?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